저는 항상 소티들은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월에서 3월까지는 뭐든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움츠려야 될 때니까 뭔가를 많이 표현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소티들은 일만 부지런히 하고 공은 없어요. 커주기만 하고 얻는 건 없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신중, 또 신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이사도 있을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들 범하고 소하고는 큰 마찰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앙숙 같은 하물며 좋으면서도 견제하는 사이입니다. 서로가 막 앞에서 잘났다고 하진 않아. 하지만 뭔가 모르게 으슥부슥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내년 이민년에는 소띠들은 저는 항상 소띠들은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띠들은 1월에서 3월까지는 뭐든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요? 춥잖아. 네. 소가 활동이 없어요. 소들은 말 그대로 여물도 얼어있는 걸 먹어야 하고 되씹어야 되고 곱씹어야 해요. 근데 내년에는 한파가 오히려 지금 12월 달에는 엄청 따뜻하지만 1월, 2월 달에는 엄청 추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소띠들은 그때는 많이 움츠려야 될 때니까 뭔가를 많이 표현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나가는 삼재.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삼재는 나가지, 음력으로 삼재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뱀띠, 닭띠, 소띠가 아직까지는 삼재에 물려 있는 거예요. 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초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초에까지 있다가 나가겠지만 후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 우리가 항상 어디 성인을 뭐 성인이 된다 해도 만으로 따집니다. 근데 이 삼재도 만으로 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띠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신중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씻을 건 씻고 마음을 조금 많이 비워야 해. 그래야지 내게 되지. 곱씹으면 내게 되지 않아. 항상 소띠들은 일만 부지런히 하고 공은 없어요. 퍼주기만 하고 얻는 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조금 야금야금 모아놓은 게 실이 되는 거지 그걸 많이 어디서 듬뿍듬뿍 받는 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중 또 신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들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대가만큼 내년은 좋기는 하지만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남이 내 거 여물통을 밑에 구멍을 뚫어서 새게 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마른 풀을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럼 목마르잖아. 그러면 급체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도 괜찮아. 특히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때 더 조심하라는 거죠. 양력 1월과 3월까지 1, 2, 3월을 좀 조심해야 해. 이 순간에 이동도 있을 수 있고 뭐든지 이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비방할 건 하고 팥 같은 건 꼭 주머니에 넣고 이동을 했다가 그 집 대문 들어가기 전에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많이 참조를 하면 그래도 소띠가 내년에는 나름 재물이 없지는 않아. 재물이 없진 않는데 전체적인 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왜 시청해요? 나름 얼마나 내가 조금 더 좋아질까? 저거를 참조해서 내가 얼마나 조금 윤택할까? 마음이라도 편할까? 구설이라도 재울까? 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세요. 곱씹지 마시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마음을 재울 건 재워. 그거를 키우다 보면 화라는 게 들이쳐서 내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는 그래요. 내년에 몸수 재물은 상승할 수 있으나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